빠삐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오토바이에 대한 가치관 지식을 쌓게 된 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4년 전 어느 한 두 번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토바이를 타오면서 오토바이 경력이라고 하기는 좀 웃기지만 오토바이를 타온 기간, 오토바이를 입문해서 타온 기간은 올해로 횟수로 17년차에 접어드는 것 같네요. 저는 이제 2004년도에 택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통학용으로 부모님이 사준 택트부터 오토바이에 발을 들이면서 부족한 최고속도 출력에 항상 목말라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50cc를 타고 있었던 저는 125cc의 높은 출력과 최고속도를 항상 동경하고 갈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돼서 제가 또 125cc 스쿠터로 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종 소형 면허를 따면서 혼다 12400 아시죠? 12400 SF 모델로 처음으로 매뉴얼 모터사이클로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면서 막 땡기다가 가드레일 받고 사고 날 뻔 했었던 적도 있었고, 물론 그때 사고 나지 않아서 그 뒤로도 바이크를 쭉 타왔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의 굴곡을 가지면서 뭐 오토바이를 타오다가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코너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2015년도에 그동안 다른 라이더들이 막 멋있게 막 거의 아찔하게 막 도로에 닿을 듯하게 막 그런 많은 린 앵글을 주면서 멋지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그런 라이더들을 보면서 나름의 동경과 야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주변에서 어떻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던가 이런 게 그때는 뭐 전무했다시피 했었고, 사실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일단 맨땅에 헤딩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제가 지금의 그런 가치관과 모터사이클의 운동성, 타이어, 자세, 안전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지금 보여드릴 영상입니다. 사고가 난 이유가 웃긴 게 타이어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었죠. 일단 팽팽비가 낮은 넓적한 투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컨티넨탈사의 콘티 모션이라는 투어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 타이어도 그립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막상 코너를 타고 약간 좀 조금 더 이제 뭔가를 해보려고 속도도 높이고 자세도 뭐 이것저것 해보다 보니까 결국은 뒷바퀴의 접지력을 잃고 날아갔습니다. 과도한 뱅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때 넘어지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장비에 대한 장비라고 해봤자 숏 글러브랑 헬멧, 위에 이제 빌려 입은 메쉬 자켓, 그리고 바지는 일반 청바지에 보호대, 밴드식으로 고정하는 보호대죠. 인라인 스케이트나 이런 데 착용하는 밴드식으로 고정해주는 보호대를 무릎에 착용을 하고 라이딩을 갔었죠. 결과는 처참하죠. 제가 그때 손목이 금이 가고 오토바이는 오토바이대로 부서지고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 거라고 기대했던 장비들에게서는 제가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장갑도 숏글러브라서 제가 손목에 금이 가버렸고 허벅지 쪽에 지금도 큰 흉터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스팸 자국이라고 하는데 허벅지 쪽에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대굴대굴 한 30m를 날라서 구르면서 허벅지 아스팔트에 갈렸어요. 그래서 허벅지에 큰 상처도 지금도 흉터가 있고, 그리고 넘어지면서 무릎 쪽에 그 밴드식으로 붙여놨던 밴드형 그 무릎 보호대 이것도 넘어지면서 돌아가니까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이 사고 이후에 오토바이에 대한 타이어나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장비를 중고 슈트를 구입을 하고 장비도 괜찮은 장비를 새로 구입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모터사이클 타이어에 대해서 좀 더 좋은 등급의, 이 사고 직후에 타이어는 바로 떼서 버리고 로쏘 코르사 타이어를 구입을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바이크 코너링에 대한 한 단계 심화된 모터사이클 라이프가 다시 시작된 거죠. 2015년도 경험들을 계기로 해서요. 그렇게 쭉 와오다가 중간중간에 자신감도 붙고 많이 까불락거렸습니다. 뭐 이런 영상, 사실 공도에서 이런 식으로 모터사이클을 타는 거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아니고 올바르진 않지만 나름의 교훈 자료로서 지금 공개를 하고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래저래 자신감도 붙고 까불락거리다가 그 뱅킹 각도에 대해서 더 자신감이 생겨버리니까 나중에 어떤 짓을 했냐면은
엘보 드래깅이죠. 팔꿈치 좌 코너에서 팔꿈치를 끌고 보는 것까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자신감이 하늘 찌르고 막 무서운 줄 모르고 겁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다가 그 한창 그 서킷 코너를 타고 다니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 지인이 모터사이클을 이제 선수들한테 배우고 트랙도 다니면서 굉장히 잘 타게 된 거예요. 그 지인을 따라가다가 솔직히 굉장히 과도한 속도로 진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전, 그러니까 저요 영상 보여드리는 커브길이었는데 이 커브길에서 굉장히 이제 지금 말씀드리기 어려운 굉장히 높은 속도로 진입을 했었는데 생전 처음 그 속도로 진입을 했었고, 생전 그 진입했던 속도에서 바이크를 잡으려고 몸부림을 쳤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 또한 진입 시점이 늦어버려서 굉장한 오버스피드로 그 커브길을 도저히 돌아갈 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속도대였거든요. 근데 일단은 나름 자포자기 하면서 일단 박더라도 한번 최대한 살려는 보자 해서 스로틀 오프하고 모터사이클을 최대한 좌코너였습니다. 최대한 땡겨보자 해서 최대한 눕혔습니다. 자세는 유지하고 스로틀 놓으면서 최대한 자세를 유지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속도대에서 모터사이클이 그게 돌아가지더라고요. 물론 슬릭 타이어에 모터사이클 세팅을 어느 정도 준비를 했었을 때였어요. 2020년 3월경이었죠. 예전에 제가 팔꿈치 끌었던 그런 것을 다시 도전해 보려고, 공도에서 절대로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해 보려고 무리하다가, 노면 온도도 차갑고, 오버스피드로 진입을 해서, 많은 뱅킹 각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버스피드로 높은 속도로 진입을 하지 않으면은 충분한 그린 앵글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속도로 진입을 하다가, 그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무리를 해서 들어가다가 보니까 라인이 터졌습니다. 지금 내가 예상했던 회전 반경보다 넓은 회전 반경으로 들어가서 충돌 코스예요. 옹벽으로 이제 직진할 수밖에 없는 충돌 코스였는데 어떻게든 바이크를 살려보려고 최대한 스로틀을 오프한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을 당겼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해서 모터사이클에 큰 데미지를 가는 것보다는 서스펜션이 완충해서 모터사이클이 충격을 완화해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좌측 코너를 이렇게 돌아가다가 차라리 바퀴로 그 옹벽을 박으면 모터사이클 데미지는 적지 않겠나 싶어서 모터사이클을 인위적으로 최대한 눕혀서 이렇게 슬라이드 식으로 밀려나게끔 사고가 나죠. 그렇게 해서 모터사이클도 데미지가 비교적 적었고 저도 슈트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처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좌측 허벅지 쪽 이쪽이 쫙 갈렸죠. 험프도 갈리고 네. 쫙 깔렸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자세, 상체를 힘 빼고 하체를 얼마만큼 픽스하느냐, 그리고 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모터사이클의 스로틀링으로도 라인을, 그 회전 반경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늘렸다 줄였다를 할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큰 사고가 날 뻔했었던 경험으로 인해서 터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게 자랑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공도에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서킷에서나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제가 안전 장비에 대한 중요성, 타이어에 대한 중요성, 서스펜션, 자세, 하체 고정, 상체에 힘 빼고 제가 중요하게 항상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여태까지 이런 인식과 그런 생각, 가치관을 가지게 되어서 강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장황하고 그리고 공도에서 과속, 폭주, 뭐 이러한 행동을 미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죠. 네.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직 생존을 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절대로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고는 예외가 없거든요. 그리고 조금 잘 탄다고 자신감 있고 자만해버리는 순간 사고는 반드시 찾아오니까요. 그걸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무리 오토바이를 글로 동영상으로 뭐 이론으로 배우기보다는 실제로 내가 여기에서 적용을 하거나 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실제로 겪어보질 않으면은 절대로 이거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말로 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새겨 들으라고 해도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정말 어려워요. 내가 배웠던 이론들이라던가 그런 모터사이클 주행하는 방법들, 연습했던 것들은 공투에서 연습했던 것을 실제 내가 오토바이로 코너링에, 내가 운행하고 있는 내 바이크로 코너링에 적용시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아무리 좋은 선수가 하는 그 모터사이클 커리큘럼이라던가 원돌기 강좌 이런 것에 비용을 지불하고 참석을 하시더라도 결론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기서의 경험을 내 실제 오토바이 주행에 적용을 시킬 줄 모르거나 시키지 않으시면은 맞장 도루묵입니다. 결론은 뭐 여러 가지 학습할 수 있는 교육 영상, 이론, 원돌이, 연습 이런 것들이 중요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걸 써먹을 수 있는 거는 써먹고자 노력을 부단히 하셔야 되는 라이더 본인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수, 좋은 우수한 강사와 우수한 교육 환경, 그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더라도 본인께서 변화를 주려고 하지 않으시면은 그 실생활에서 써먹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말을 좀뭐 쉽게 나누기는 그렇지만 뭐 일단 이러한 것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운 좋게 제가 크게 사고가 나서 다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운 좋게 지금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고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저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울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깨닫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소요가 됐고 이만큼의 위험할 뻔했던 것 경험들도 있었죠.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됐는데, 적어도 제가 이 영상을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예전에 이렇게 탔다, 이렇게 나는 왕년에 이렇게 팔꿈치도 긁어봤다 이런 식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주변에 물어보면 왜 이렇게 해? 왜 상체 힘을 빼야 되냐? 왜 해야 되냐? 그냥 해라. 그냥 해야 코너 돌아간다. 상체 힘 빼야 된다. 자세 똑바로 잡아야 된다. 자세가 똑바로 안돼 있으면 코너 못 돌아간다. 왜? 이유에 대해서는 못 들었어요. 뭐 막상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항상 사실은 그랬죠. 뭐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하더라도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으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으니까 그거는 귀뚱으로 듣고 흘려보내는 거죠. 야, 이게 모터사이클은 경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위험할 뻔했던 이런 스킬, 제가 이렇게 스킬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거는 위험할 뻔했던 그런 경험들, 또는 뭐 작게나마 발생했던 사고들을 밑바탕으로 제가 지금까지 무사히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다만 저는 물어보거나 접할 수 있었던 정보가 저 때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쉽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주제고 그런 공개가 좀 꺼렸던 그런 영상들이지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하는 바람 바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